자, 오늘은요, 그냥 생 쫄면 요거. 이게 이제 4인분이에요, 4인분? 하나요? 근데 이제 전에 2인분 먹었고, 오늘 2인분 먹는 걸로 해서 빨리 준비할게. 그리고 옆에는 이제 왕교자. 왕교자를, 왕교자를 후라이팬에 구우면서 했습니다, 여러분. 불 좀 끄리고. 냉동만두를 바로 구울 때는 중약불로요, 중약불로. 센불로 하면은 겉에는 타고 안에는 안 익어서. 불 조절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야채 구명은 일단 물에 불리래요. 물에 불리래. 지금 제가 그 채팅창 요리하느라 채팅창을 바로바로 못 보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지금 그 모니터링이나 핸드폰을 꺼놔가지고. 이것도 채팅이 또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.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물에 불리랍니다. 준비, 이제 물을 끓여서 쫄면을 이제 삶을 건데, 쫄면을 다 떼야 돼요. 이거 이제 비빔면처럼 이제 비빔면 끝입니다. 아까 제가, 비닐이 지르기요? 아까 제가 손으로 좀 이렇게 만져놨거든요. 손도 지금 꽤 찼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이제 거의 떠가졌고. 쫄면은 이렇게 떼야 돼요. 그게 중요합니다. 끝부분을 이렇게 잘 비벼가지고. 생각보다 쫄면이 빨리 익어요. 물에 넣으면은 금방 익더라고. 보기에는 이제 그냥 당면 같은 게 얇으니까 당면이 더 빨리 익을 것 같은데, 당면이 더 늦게 익고, 쫄면은 금방 익어. 그리고 쫄면은 이제 마트 가면 쫄면 만두 팔거든요? 쫄면만 이렇게 사놓으셔가지고, 쫄면으로 짬뽕이랑 먹고 막 짜장면 먹고 맛있다고. 중화면이 뭐 제일 맛있겠죠. 근데 쫄면으로 막 좀 신기해요. 이렇게. 왔다 갔다 하면서 채팅은 최대한 읽어드릴게요. 준비는 됐고, 이 정도면 됐고. 그리고, 물 끓으면은 그때 이제 면 넣으면 되고. 이제 요거에 살살 돌려줍니다. 아니, 물어보고 안 되면 어떡해? 이제 물이 이제 슬슬 끓기 시작하죠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다 넣어주세요. 면은 뭐 익을 때까지 끓이면 되고. 면이 금방 익어서. 뭐지? 부동 떼다. 이건 뒤집어서 이렇게. 돌리면 됩니다, 그냥.
만두 된 것 같아요. 쫄면도 됐고. 이제 쫄면은 예, 충분해. 충분 됩니다. 나머지 이제 여열해. 남은 열. 왠지 몇 가닥이 좀 냄비 붙어가지고. 됐고. 그리고 아까 이제 물에 불린 공룡. 예. 자, 이제 비비면 됩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좀만 더 지어가지고. 양념장. 예. 잘 비벼주고요. 아, 맛있겠다. 여하튼 이게 이모 남아가지고 남은 거 다 마저 먹는. 50분도 반갑고, 제가 바로바로 채팅 못 보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. 이거는 이제 오뚜기 그 생쫄면이라고 마트 갔더니 할인하길래 샀습니다. 참, 예. 어우, 맛있겠어요.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예. 엄청 맵지 않고, 예. 적당히 딱 새콤달콤하게 딱 맛있어요. 그래가지고 빼고 계란은 제가 이제 미리 삶아놨습니다. 예. 미리 삶아놨고요. 계란은 이제 반을 잘라서. 예. 자,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 도마 없이 그냥 손으로 자르는 거. 어른도 따라하지 마시고. 예. 집에서 쓰면은 되니까. 좀
도마 끊는 거 귀찮아가지고. 됐습니다. 예. 아, 자, 쫄면 완성. 예. 아, 이거 축구. 아, 이거 도마. 자, 쫄면 완성. 맛있겠죠? 예. 이제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먹방 넘어갈게요.